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선민 선생님이 준비한 한약재는 뭔가요? 네. 제가 준비한 한번 알면 약이 되는 제사는 네. 바로 이 음료인데요. 뭐죠? 예. 뇌 나이가 어때서? 뇌 나이가 어때서? 이 음료에는 예. 자꾸 잠자려고 하는 뇌 세포를 깨워줄 예. 훌륭한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. 뭘까요? 한번 마셔볼까요? 드셔보시죠. 보고 알아맞혀볼까요? 네. 사과. 바나나는 무조건 들어갔고요. 사과, 바나나. 네. 조금 더 상큼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. 뭔가 맨 마지막 맛이 예. 좀 달라요. 아마 생각하기 쉽지 않은 재료일 거예요. 그럼 예. 왜 물어보셨어요? 쉽지 않은 걸. 자, 공개하겠습니다. 네. 자, 하나, 둘, 짜잔. 와. 일단 바나나는 맞네요. 네. 바나나 맞네. 맞네. 바나나하고 하나는 논이죠. 요즘 논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뭐예요? 것 같긴 한데 논이에요. 예. 바나나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예. 바나나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브레인푸드예요, 진짜로. 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탄수화물도 우리가 뇌를 깨워줄 만한 탄수화물도 충분히 들어있으면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우리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. 또 하나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네. 이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나나를 충분히 드셔주시면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도 취하실 수 있고요. 또 아침에 뇌를 깨우는 데도 굉장히 좋은 브레인풋입니다, 사실. 바나나에는 비타민 B6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요. 하루 한 개만 드셔도 하루 섭취량 한 20%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식품이죠. 예, 예. 그리고 뇌 활성화에 되게 굉장히 중요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뇌세포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바라는 성분인데요. 네, 이 가바라는 성분을 네,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. 가바가 많아져야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세포가 긴장이 되는데 그거를 완화시키게 하는 성분이 이제 가바 성분인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나나를 많이 드시면 가바 성분이 많아지고 그 우울에 의한 또 스트레스에 의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구나. 네.